네, 종목 발굴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최창윤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원명 부장과 최창윤 차장 두 분의 종목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우원명 부장의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 신화콘택, 중기 농심과 롯데쇼핑, 장기 종목으로 싸이맥스와 다우기술 오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창윤 차장의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 테스나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6일 CNS 오늘 제외고요. YMC를 신규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기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SN 에스텍, 엑시콘이 그것이고요. 장기 종목 역시 동부화재, 롯데케미칼 계속해서 보유 의견입니다. 네, 먼저 변화가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종목 6일 CNS를 제외한다라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일 큰 이유는 애초에는 올 12월 상장 예정이었던 그 동종 업체 3D 커버 글래스 만드는 JNTC가 상장이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가 아무래도 상장한다고 하니까 주가에는 그렇게 큰뭐 호재로는 작용을 뭐 현재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mm. 네. JNTC에서는 뭐 12월 상장 예정을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었는데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큰 모멘텀도 없고 시장도 약세이니까 같이 이렇게 덩달아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회사의 내용은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크게 확산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한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의 그런 그 악화가 주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6일 CNS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CNS 이에 따라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YMC를 신규로 가지고 네. 오셨어요. YMC는 어떤 회사인가요? LCD나 OLED 그 패널에 들어간 유리기판에 그 디퓨즈라고 하죠. 이 네. 그 화학가스를 그 유리기판에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그 장비와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타겟이라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신규 사업부로는 노후화된 LCD 제조 설비를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그 라인으로 재조립하는 그런 이설 용역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한 사업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주 거래처는 삼성과 중국 업체인데 사업부 구조는 워낙 이 성장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FPD 사업부, 제가 말씀드렸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타겟 사업부는 중저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중저가 OLED 폰이 이렇게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생산 연장대의 수혜가 있을 것 같고 장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이 사업부에서는 삼성이 현재 LCD를 OLED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환 투자의 수혜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LCD 투자를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있을 것 같고 특이한 사업부라고 말씀드렸던 LCD 이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트룰리 꽤큰 회사죠. 이쪽으로 LCD 이설 투자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룰리가 LCD 전환 공정에 아주 큰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실적을 보신다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작년에는 한 29억 정도였지만 올해 108억으로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73억.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아주 그 고속 성장의 초입 국면에 위치한 그런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가 연말에 다가왔기 때문에 예상 실적을 내년 실적으로 한번 대비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동종 업체인 SFA나 AP시스템 그리고 원익IPS 이런 종목들은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10배에서 12배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YMC 같은 경우에는 4.8배 정도 이렇게 아주 그 동종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연말 가서는
아마 트롤리 쪽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업체인 거죠. 예, 네. 중국 업체죠. 아마 한 600억 정도의 그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 같은데 예상치입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 실적이 작년 한 해 매출액이 530억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한 600억 정도의 대규모 수준은 주가에 아주 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이 한 6,84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일단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한 8,000원 정도 일단 네. 단기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손절 라인은 한 6,100원 정도 이렇게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실적 추정치를 좀 구체적인 수치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올해 좀 매출이 1,000억 원대에서 내년에 1,400억 때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크게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네. 이것이 지금 향후 예상되는 어떤 수주가 잘 진행이 됐을 경우 또 감안하셨을 텐데 예. 6일 CNS 같은 경우 사실 이 경쟁사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오늘도 제외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금 오늘 그 YMC라는 기업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말하자면 네. 수주를 또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얼마나 이제 높게 있느냐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어차피 예. 근데 이 그 실적 전망이라는 네. 게 그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물론 또 업체에서도 실적 전망을 내놓긴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많기 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상 실적을 말씀드린 이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상 실적이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 세계 증권사 그 실적 전망치의 평균입니다. 네. 평균을 제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단기 종목인 만큼 순간순간 바뀌는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네. 계속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원명 부장님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농심 이야기부터 더 나눠볼게요. 그 기존에 이제 단기 종목 신화콘텐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것이고요. 중기 종목 중에 지난주 좀 출연하시고 나서 다음 날 급등했죠. 네, 이 가격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10%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 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 이후로 좀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약간, 모습이 예. 보이다 보니까 좀 오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업데이트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예.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난주에 주가가 좀 장 중에 뭐 10% 이상 많이 올랐었죠. 네. 나오자마자 좀 많이 오르면서 저희도 기분 좋았습니다. 예, 뭐 네. 나온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농심의 뭐 가장 대표적인 매출 품목인 라면 가격 인상 기대감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좀 언급이 되면서 장 중에 한 10% 이상 오른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가격의 인상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역시 최근에 보시면은 맥주나 일부 스낵류 그다음에 콜라 가격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가장 기초적인 식음료 가격이 좀 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커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은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3%밖에 줄어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 줄어들면서 159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신다면 농심 같은 경우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9%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4%. 지금 말씀드린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1%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라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가격 인상 요인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맞물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후에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3% 중반 정도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제 한류 관련된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된소리를 좀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파장이 이를테면 엔터주를 넘어서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되는 일부 식음료 업종들까지 상당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같이 함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뭐 맞기 때문에 뭐 오늘 빠지는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농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제가 이제 애초에 35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는 조금 가격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 그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역시 식음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문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정부 정책, 가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적인 변수도 좀 같이 감안하시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창윤 차장의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종목 가운데 요즘에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화학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롯데 케미컬입니다. 네. 오늘도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에틸렌 체인 강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보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이에 석유화학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석유 시황 업종은 그 신흥국 시장에서는 수요 호조 그리고 선진국 시장에서는 공급 증가분이 미미하게 이렇게 가면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아주 좋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최근에 뭐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석유화학 업종은 트럼프가 좀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고유가로 가면, 근데 이 고유가로 가면 정제 마진이 확대되는 석유화학 업종에는 긍정적인데 트럼프의 국제유가에 대한 시각은 저유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유가를 유지해서 석유연료, 화석연료부터 먼저 사용하자 뭐 그런 정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고의 그 국제유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OPEC의 감산 기대 때문입니다. 네. 아무리 감산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도 수요가 안 좋다면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국제유가는 상승 포텐셜이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석유화학 업종을 시각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주셨었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시황이나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 38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있고 손절가는 2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부장님의 네. 종목 가운데 어떤 것? 오현명 부장님 장기 보유 중 두 종목이 있습니다. 다우기술과 사이맥스 있는데 오랜만에 오늘 두 종목 모두 좀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우기술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우 기술은 네. 지금 오늘 주가 보니까 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2만 2천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빠지기는 최근에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이제 뭐 1만 8천 원대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연기금이 주로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절대적인 주가는 여전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역시 뭐 IT 관련 물론 이제 다우기술이 그 거래소 종목입니다. 뭐 코스닥 종목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단 IT 관련된 종목들, 뭐 이와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주가 흐름들이 나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그 반등의 여력,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죠. 이렇게 반등의 여력이 크지 않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실적 나온 부분을 보면은 일단 특히 이제 그 IT 서비스 부분, 뭐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55억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밑도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빠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저수익성 부분을 감소시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그 IT 서비스 부분이 12% 정도로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을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토 사업 관련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된 뭐 가장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뭐 주가가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계속해서 그 수급적인 어떤 기관들의 매도세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뭐 16,000 한 5, 600원 정도가 일단 고점 근처인데 물론 이제 장중 17,000원이긴 하지만은 뭐 거래가 많이 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고점대를 유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그 13,000원 중반 때 말씀드린 그 내용 이를테면 그 삼성전자 고독지구의 어떤 조기 가동 가능성 실제로 조기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이 향후에 4분기, 1분기부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그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도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 4분기부터는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조금 비약적으로 좀 늘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고려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사이맥스 상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그런 양호한 그림을 그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최창윤 차장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목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좀 뜸하게 말씀드린 네. 테스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일단 4분기에 가파르게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네. 변동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종목을 소개드린 지 한 3주가량 지났는데 네. 그나마 최근 그 중소형주 하락 시장에서 잘 버틴 게 이 종목도 하나의 그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새로운 업황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삼성전자 손영근 사장이 삼성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스마트폰 같이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그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후로 차량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이런 점에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오늘 이 테스나의 그 주가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관련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의 그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하는 기억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정리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원명 부장님 단기 종목으로 신화콘택, 중기 농심과 롯데쇼핑, 장기 종목 사이맥스와 다우깃을 그대로 보유를 하겠다 좀 말씀을 주셨고요. 네. 추창윤 차장은 단기적으로 YMC 그리고 테스나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SNS텍, 엑스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부아재와 롯데케미칼 네. 오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두 분 인사를 드릴까요?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최창윤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